연예인 실무르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연예인은 볼 줄도 몰랐었고 맨 처음 연예인을 보다 보면은 와 연예인이다 얼굴 진짜 작다 저게 연예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내 눈앞에 있는 게 정말 신기했는데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놀람이 어느 날부터 없어졌죠. 이분을 보면서 깜짝 놀랬던 분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포토월에서 보기 전에 주차장에서 내리는 걸 먼저 봤거든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 또 연예인이 왔겠구나 시작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이 내렸던 분이 있거든요. 제 옆에 주차장에 벤츠 차량의 중년 부부 중에 여성분이 이분을 보더니 와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그걸 듣고 저게 무슨 인간이야 인형이지 마네킹 아니야? 뭐 무슨 진열하려고 지금 데리고 나가려고 하냐 말씀을 하시다가 근데 이분이 걸어가는 걸 보더니 그 아저씨가 정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저도 모르게 이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객님 많이 놀라셨어요. 저도 놀랐고 그 아저씨도 놀랐고 근데 그 아저씨가 더 놀랐겠죠. 저는 연예인을 많이 본 또 고인물이다 보니까 놀람의 기준이 중간치라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최상치지 않나 아마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악몽을 꾸지 않을까 상으로는 차은우상? 근데 차은우의 여성의 버전의 느낌 차은우가 실제로 보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적인 느낌으로 생겼고 생각보다 덩치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게 빠진 느낌? 이분은 어떠한 수식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자마자 와 씨발 존나게 잘생겼고 인간 같지가 않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간의 껍데기 외형이 아닙니다. 이분이 뱀의 허물을 벗듯이 인간의 허물을 벗고 나온 느낌? 차은우 씨랑 얼굴은 비슷한데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요. 예,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정말 얼굴이 로봇 같은 느낌? 얼굴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느낌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만화에서 튀어나온 차은우의 느낌이 이번에 실물이 묶음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피부는 주차장에서 볼 때부터 상당히 하얀 피부이고 얼굴에 형광등이 커진 느낌이고 차에 왜 라이트를 안 끄나 했는데 이분이랑 현재씨 두 분이 얼굴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밤에 라이트가 나가면은 이분 얼굴을 들이대면은 밤길이 굉장히 환하게 예, 예수님이 앞에 나오듯이 비춰지지 않을까 얼굴 사이즈는 웬만한 여성 아이돌보다 작을 것 같아서 아마 이분 옆에 가는 걸 여성 연예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거기에 옆통수가 긴 듯한 느낌인데 계란연두상? 장두영이란 느낌이라서 앞에서 볼 때도 좋지만 옆라인이 예술이고 금방이라도 발사될 것 같은 인공위성 코, 누리호 코 예. 웹툰 작가가 있다고 하면은 일주일 날밤 까서 캐릭터를 완성하라면 좋다고 난리칠 것 같은 외모이고 정말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외모이고 가장 놀랐던 거는 이분의 외모도 사기지만은 피지컬이죠. 예, 키가 추정으로 183 이분 얼굴이 작은 건지 어깨가 넓은 건지 얼굴에 비해 어깨가 넓어 보이는 쎄쎄쎄 어깨 팔다리는 학처럼 좀 가느다란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볼 때 하얀 수컷 공작의 뒤에 날개를 핀 제가 이분을 예전에 음악방송에서 볼 때 지나갈 때 봤을 때 잘못 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겠어 내가 헛것을 본 거겠지 날도 더운데 아 몸이 약해서 보약을 먹어야 될 거 보약미까지 장점이자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분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진짜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아이돌 실무르기랑 배우 실무르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정통들 정성미녀랑 정성미남들이 의외로 인기랑 관심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정통들이 그룹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는데 갈수록 다른 멤버들한테 인기가 떨어지는 걸 많이 봤고 그때도 말했지만은 장시간 연예인을 보다 보면은 잘생기고 이쁜 건 이분들이 맞는데 이 시선이 다른 매력 있는 멤버들한테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반전의 미라고 인간 같은 경우는 반전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화면하고 실물하고 다른 반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근데 정통들은 누가 봐도 반전이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 잘생겼어요. 정통들의 문제가 새끼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필수품이 관찰을 하면은 새끼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안 좋다는 할 수 있는 표현이 요 새끼. 새끼인데 연예인으로서는 요 새끼가 필수이지 않나. 새끼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새끼죠. 예, 이런 개새끼가 주변에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있나. 이분 강동원 씨한테 느꼈던 성수미까지 느꼈던 분이라 얼굴도 얼굴이지만 분위기 때문에 더 없게 느껴졌고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나 간만에 싸대기 두어 대 들어왔습니다. 이 얼굴의 잘생김만으로도 싸대기 두 대 정도 들어왔고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은 화면에서도 굉장히 잘생기고 부티나 보이지만 실제로도 전혀 오차 없이 반전 없이 잘생기고 부티나 보이는 피지컬은 실물이 조금 더 마른 듯한 느낌이 네 해당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심 악감정은 없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포토월에서 본 걸 그대로 전달해 드렸으니까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보이즈 영혼을 본 한주루기는 저출산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런 얼굴이 나타난 게 자랑스럽네요.